저번 영상에서 포토샵과 컴퓨터 UI를 활용 제품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어제 더 쉬운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락식혜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릴 건데, 이번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응용하면 이런 흑백 모델도 같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재밌죠? 이건 클릭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모델부터 만들어야 되죠. 저는 미드저니를 써보겠습니다. 미드저니로 잘생긴 남자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모델은 자신의 취향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썸네일용이니까 아주 잘생긴 모델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핸섬, 25살 코리안 아이돌 남자,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 계속 해볼게요.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는 2배속으로 빨리 넘기겠습니다. 어휴, 잘생겼네요. 자,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작업을 할 건데, 오른쪽에 제품을 넣을 건데 너무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오른쪽 공간을 조금 에딧을 통해서 늘려볼 겁니다. 이 에딧 버튼 눌러서 이 오른쪽을 조금 늘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꼭 미드저니로 안 해도 되고요. 챗 GPT든 레브 AI든 드림이나 이거 소라 썼죠? 소라 쓰든 레브 AI 사용하시던 뭐 이미지 FX 이렇게 사용하시던 원하는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델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저니가 제일 잘생기고 예쁘게 생성할 수 있어서 미드저니를 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들고 있게끔 합성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레플리케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이 뜨는데, 여기서 첫 번째 거 무시하시고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쓸 겁니다. 우선 세 번째 거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있고 밑에 모델이 있죠. 그리고 이 글씨가 의상에 제대로 반영이 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니까 이 여성한테 흰색 티셔츠를 입히고 그 위에 글자를 입힌 건데 글자가 매우 반영이 잘 됐죠. 깨진 것도 없고 비율 변형도 없이 자연스럽게 잘 합성이 되었습니다. 티셔츠의 굴곡에도 맞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왔던 모델과 제품을 집어넣어서 그냥 프롬프트만 단순하게 그는 비락식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네, 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도 뭐 의질감이 없고 모델의 헤어나 의상이나 배경, 외모가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굴 옆에 들고 있는 걸 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좀 다른 방식을 써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도 되고요. 재소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들고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뭐몇번 해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 뽑아도 돼요. 이거 한번할때 드는 비용이 하나로 약 2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많이 하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외주 작업자를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죠. 이번에는 요두 번째 링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링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프로가 뜨는데요. 저는 이런 프로 써도 되는데 다른 거를 써볼게요. 요 블랙포레스트 랩 클릭하고 컨텍스트 맥스 들어갑니다. 여기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맥스가 좀더 성능이 낫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손 없이 제품 눕기만 얼굴 옆에 그냥 복붙을 한 겁니다.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다 이미지 넣고 그냥 아까처럼 히스 홀딩 비락식혜 이렇게만 적어줍니다. 그러면 없던 손이 뾰로롱 하고 생깁니다. 비율은 이제 우리가 넣은 이미지랑 똑같은 비율로 생성을 하게 냅두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뾰로롱 나왔죠.
인물의 일관성이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손과 제품만 있으면 돼요. 제품 크기도 잘 반영이 되었고요. 손의 그림자, 그리고 조명에 따른 제품의 그림자도 잘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선택 도구로 그냥 손이랑 제품만 살살살 잘 선택을 해줍니다. 보니까 선택이 잘안 됐네요. 다시 돌아가서 선택만 제대로 해주고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원본 이미지에 그냥 갖다 붙일게요. 일단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원본 이미지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늘려서 오른쪽에 갖다 둡니다. 네, 이렇게 하면 쉽죠? 아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각도에 맞춰서 손과 제품의 그림자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가져와서 만들면 됩니다. 조금 선택이 대충 됐죠? 보여드리려고 좀 대충 하긴 했는데 이거 그냥 지우개로 쓱쓱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하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자, 이게 원본 제품인데 팔도 뭐 신스 1993 비락식의 글자들이 안 깨지고 잘 있는데 저희가 가져온 거는 조금 글씨가 깨져요. 이거는 글씨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싹다 지워버리고 제거 도구로 지워버린 다음에 이렇게 원본의 글자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과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흑백 모델도 앞서는 과정과 똑같이 해가지고 만든 모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움직이게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존 최강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AI 도구는 클링입니다. 클링을 써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비디오를 가보시면 클링 2.1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를 저 클릭 드랍 페이스트 이렇게 붙여넣고 클링 2.1로 선택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He is acting like a professional model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수행을 하고 싶은데요. 크레딧이 없습니다. 크레딧이 없어서 일단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크레딧을 구매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젠스파크 AI라는 사이트에서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유료 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2.0 마스터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 붙여넣고 He is acting like a professional model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다 넣은 다음에 합성한 것들 다 넣은 다음에 비슷한 프롬프트들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서 만들었고요. 나온 영상들을 캔바나 캡컷 같은 걸로 그냥 따다닥 이어 붙인 다음에 적당히 있어 보이는 음악 넣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플럭스 컨텍스트가 나오면서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또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님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를 막 바꾸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써봤을 때 그렇게 완벽한 느낌은 아니고요. 질감이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 콘텐츠 창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글자 같은 것도 요 상황에 맞게, 각도에 맞게, 구도와 그림자에 맞게 자연스럽게 합성된다는 점이 뭐 디자이너들의 작업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지 않을까. 이 컨텍스트라는 게 이제 지금은 유료고 뭐한번할 때마다 100원, 200원씩 들지만 이게 이제 개발 모델이 무료로 풀리면 사용자들도 그냥 일반인들도 막 사용해 볼수 있으니까요.
요 텍스트, 요 이미지에 있는 요 텍스트를 글자를 동일한 양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냥 요 replace runWhere with context 이렇게 바꿨으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은 양식으로 바뀌죠. 요건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기존의 포토샵으로 하려면 정말 많은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요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요것도 이 런웨어라는 이 글자, 각도, 조명에 따른 빛 반사 이런 것도 동일하게 잘 바꿔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님들이 굉장히 이걸 쓰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알려드린 기능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 합성도 해보시고 캐릭터 일관성도 한번 유지해보고 디자이너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글자도 양식에 맞게 구조에 맞게 딱딱딱 바꿔보는 그런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따로 미드저니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강의 관심 있으시면 제 후기 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